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207페이지 13번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에 대해서는 시험상에서 꾸준히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부분에서 13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단 자기관리가 있고요.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거는 얘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나머지 둘은 명목회사, 서류상의 회사라는 거. 요건 기본적으로 구별하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면 13번에 2번 지문에 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 회사인 주식회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틀린 거죠. 요거는 기업구조조정이 아니라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3번 지문에 답으로 준 거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14번에서도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거기 마지막에 보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리게 유도가 된 거죠. 그리고 14번 문제에서는 3번에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금리로 이전에 CD 금리가 이렇게 하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그것도 여기 표현에서는 3번하고 14번에서는 1번하고 3번의 복수정답 처리된 거죠. 예, 그래서 이 코픽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변동금리 하에서 변동금리에서 우리가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요 기준금리로 쓰는 게 이제 이 코픽스 또는 CD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지 이게 대출 이자율은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14번에는 1번하고 3번이 복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해설에는 1번과 3번이 복수 정답으로 되어 있는데 정답에는 1번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3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한 16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거기 4번 지문에 보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직접 수행하는 실체가 있는 회사는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문을 꾸준히 주니까 그것도 정리는 또 해두셔야겠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요거는 5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이게 원래 이 리츠라는 게요. 이 조합형으로 또는 신탁형으로 회사형으로 세 가지로 설립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리츠법에서는 주식회사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상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정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한 17번 문제 또 가보시면요. 여기서부터는 뭐를 또 정리하게 되냐면 자, 1번에 보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그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설립 자본금에 대한 것들이 또 지문에서 계속 활용을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거기 틀린 거는 3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본점에 주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탁관리가 서류상의 회사이기 때문에요. 본점에 지점은 설치할 수 없고요. 직원을 고용하거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임원을 둘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어 있는데 설립 자본금에 대한 것도 많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도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설립 자본금에 대해서도 구별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기관리가 5억. 예, 그 다음에 위탁 관리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3억. 예, 요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17번에 4번 지문에 보면 간평사 또는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영 전문리기에 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하고 해당이 되네 보니까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뒷페이지 넘어가셔서 그 어디 가보시면 되냐면 19번에 가보시면 3번 지문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예, 자산운용 전문리기 될 수 있다. 20번에 가시게 되면 3번 지문에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리기 될 수 있다. 재활용을 하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8번에 가셔도요, 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예,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예. 2번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이라는 건 맞는데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4번에 보면은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유무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19번에 갔더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가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니까 틀렸겠죠. 3억 원이 아니라 예, 5억 원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요건이 있으면 갖고 재활용을 하니까 예,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겠으니까 한 번은 틀린 지문, 한 번은 맞는 지문 예, 이런 식으로 재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예, 역시 예, 알아두시면 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은 뭐 무난하게 이제 예, 구별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21번에 투자 이 회사법상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구하라고 해놨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번에 주식을 보호하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직원이 준수해야 될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을 때요. 내부 통제 기준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만 이제 부여가 되는 거고요. 서류상임 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적용이 안 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게 서류상임 회사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하고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회사나 이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예, 그게 적용이 안 되어 있다. 예,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1번 지문에 보면 주주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되죠. 예, 그래서 1인당 주식 소유 한도에 대한 부분이 예, 그러니까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예, 우리가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대한 것부터는요, 예, 뭐가 이제 언급이 되냐면, 이게 이제 프로젝트 금융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요 프로젝트의 기초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요, 요거는 예, 프로젝트 사업주 있죠. 예, 포인트는 예,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용이라든가 또는 담보 있죠. 예, 요거랑 관계없이 요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사업성 있죠. 예,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예, 그런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요. 예,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으면 이게 투자자에게는 이 현금 흐름의 기초에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별도의 우리가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그러죠. 네, 이거를 결제 위탁 계정 또는 위탁 결제 계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여기를 통해서만 이 현금 흐름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2번에 보시면은 1번 지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 계정을 운영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23번에서도요, 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관리한다 그랬을 때, 예, 요거는 위탁자가 아니라 이제 수탁자, 그죠? 예, 신탁사가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24번에 가더라도
브렉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3번에 보면 브렉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기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예,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5번에서도요. 5번 지문에 가면 브렉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역시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브렉트 금융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예, 활용이 되는 파트니까 그 정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22번에서는 이제 틀린 게 이제 2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시행사의 개발 이익은 공사비보다는 이제 후순이죠. 예, 그래서 이걸 먼저 인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게 예, 잘못되어 있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4번 문제 보면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될 때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프로젝트 사업주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요. 프로젝트 사업주가 별도의 뭐를 세웠을 때요. 요 프로젝트 회사를 세웠을 때 요 프로젝트 회사의 자체 자산과 예. 그죠?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업성이 있죠. 예. 요거 기초로 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지 프로젝트 사업주의 어떤 담보라든가 신용의 기초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 25번에도요.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요 프로젝트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또는 투자를 유치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했다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의 대체 대표만 나타나지 프로젝트 사업주의 대체 대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2번 지문, 25번의 2번 지문에 보면 사업주의 재무 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그러니까 역시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의 금융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5번에는 답이 4번이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법인세 감면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방법인데, 예, 그냥, 이 법에서 정한 어떤 이제 규정을 준수했을 때, 예, 그때 이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예, 요런 정도로, 예,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우리가 그 넘어가서 보셨을 때요. 작년에는 이제 거기 보시면은 26번에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동화 회사의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걸 답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도를 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그 4번에 자산 담보 기업 어음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만 설명해 드리면 이게 PFABS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기초한 자산 유동화 증권이고요. 이게 PFABCP라고 그랬을 때는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금융에 기초한 이게 CP라는 게 커머셜 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걸 발행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건 상법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장기고요. 얘가 단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PFABS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요.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개발 사업이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수분양자들이 이제 중도금을 이제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들어올 그 중도금에 기초해가지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사업이 제대로 안 풀려가게 되면은요. 들어온 돈은 없는데 만기가 도래할 수 있죠. 예, 그럴 때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음을 발행을 해주고 기간을 연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을 요거 어음으로 바꿔서 대신에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것만큼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통상 한 3개월 만기 정도로 이렇게 대환하는 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PFABCP를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이게 발행이 되는 구조다 이렇게 하고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이런 정도 구별을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4번에도요, 자산담보부 기여보험은 금융위원회 등록한 유동화 계획의 기재 내용대로 유사자산을 반복적으로 유동한다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이건 이제 상법에 기초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개념이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27번에 보면 부동산 금융 및 투자에 관한 부분을 이제 물어본 거죠. 예,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질수록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금리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렇죠? 예, 자본 환원율은 자본의 기회 비용과 프로젝트의 투자 위험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자본 환원율이라는 게 요구 수익률하고 성격이 같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의, 예, 그런 논리랑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분양형 개발 사업의 핵심 상환 재원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의 영업 현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분양이니까 분양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예,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겠죠. 이게 임대용이면 이제 그게 가능하겠으나,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양형이기 때문에 3번을 틀린 내용으로 줬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8번의 메자닌 금융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강의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예, 이게 이제 요때 한번 나온 거죠. 메자닌 금융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채권을 발행을 했을 때 채권, 순수한 채권만 갖고는 메리트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아, 그 기업이 만약에 상장을 해서 주가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예, 그게, 아,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상장 전에는 액면가가 5천 원이었는데 상장을 하게 되면 뭐 한 5만 원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전에 이제 채권을 갖다가 만약에 한 1억 원어치 사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채권을 나중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때 액면가 5만 원짜리로 바꾸는 게 아니라 5천 원에 기초해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메자닌 금융이고요. 메자닌 금융의 대표적인 게 신주 인수권무 사채 또는 전환 사채 이런 거 얘기하니까, 예, 참고하셔도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금융 쪽에 관해서는요, 뒤쪽에서는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해 두시는 게, 예,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부동산 이용에 대한 거는요, 그 뒷페이지 넘어가서 217페이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개발 및 관리론 쪽에 대한 정리는요, 여기가 이제 파트가 부동산 이용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이 있고요. 예, 부동산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는 출제 빈도가 별로 없고요. 개발에서 한 두 문항에서 많이 나올 때 네 문항인데 여기서 조금 추가가 되는 거는 공법상의 용어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한 문제, 마케팅 한 문제. 뭐 이런 식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동산 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스프롤 정도 인용이 된 거고요.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지가 상승에 대한 거는 이거는 뭐 정책에 나오는 부동산 문제에서도 인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도시 스프롤 현상에 대한 부분이죠. 도시 스프롤이라는 거는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으로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고요. 주로 이 도시 중심부보다는 외곽지역에서 주로 발생을 하죠. 대신에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게 도시 스프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을 줘서 도시 중심부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틀리게 한번 문제로 나왔다. 그래서 도시 스프롤에 관한 용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뭐 학원 등에서 보는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잘 활용은 안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참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을 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요. 거기 이제 5번에 가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법이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었는데 요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지문으로도 한번 또는 박스로도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으니까 이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그다음에 2번에 가면은 이제 BOT라고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니까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건설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빌드죠. 그다음에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이게 이제 오퍼레이트고요.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게 트랜스퍼란 얘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간 거고요. BOT 방식은 이제 주로 이 사회 이제 간접 자본 시설이라든가 또는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의 이제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외국 정부의 어떤 이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이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사가 뭐 도로나 다리 건설해 주고요. 소유권을 갖고 운영해서 도로 사용료나 뭐 이런 거 받아 가지고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나라 정부에다가 이제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틀린 거는 이제 2번 지문에 보존 재개발은요.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을 제거하는 재개발을 말한다라고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1번 문제에서 나올 때요. 그거는 보존 재개발이 아니라 그거는 수복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수복은 말 그대로 원상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또는 불량화의 요인이 발생이 된 거고요. 여기는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거. 예, 그래서 그 차에서 제목만 바꿔서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2번에 나와 있는 이 순서 과정은요. 기출에서 두 번 정도 인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강의할 때 정리해 드린 게 뭐 이런 식이죠.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금융 단계, 건설 단계, 마케팅 단계에서 7가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이렇게 5가지로 예, 압축을 해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사업 구상 단계 있죠. 예, 디귿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번하고 2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답이 1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5가지만 추려가지고 출제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의 단계 중에서 3번에 마케팅 돼 있는데요. 개발의 성공 여부는 이제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 즉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제 틀려지겠죠. 선호도라든가. 예, 그랬을 때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그러면 틀리죠. 수익성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마케팅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수익성 부동산에서는 얼마나 많은 수익률을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건물을 찾을 수 있는 이제 그 시설과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요자들이 많으냐 이런 게 초점이 있는 거고 주거는 아무래도 주거로서의 쾌적성과 편리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4번서부터 나오는 게요. 예, 이게 그 위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기본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죠. 4번에 보면 자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을 때요. 다음 중에 시행사의 예상 사업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그러면 분양 가격이 올라가거나 대출 금리가 하락하거나 그다음에 토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공사비가 하락한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죠. 근데 용적률이 감소하면은 부정적이죠. 용적률을 높아져야지만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래야지 높은 예, 좀 더 건물을 많이 올려가지고 분양을 통한 수익을 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지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때 뭐 지극히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하나 정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5번에 가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출 기간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한데 이를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물어봤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4번에 대출 심사 조건을 강화해야지 이거를 완화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반대적인 논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한 사업 위험이 있죠. 예, 매장 문화재가 왜냐하면 출토가 되면은요.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 그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이게 뭐 기초공사하다가 여기 만약에 문화재 나왔잖아요.
그래서 신고하면은 문화재청이 나와가지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여기를 발굴을 해요. 그러면 발굴할 때 비용은 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고요. 토지 소유자나. 예, 그리고 유물은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출토가 되면은 사업이 중단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위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발업자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5번에 보면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은 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식적인 면에서 문제를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8번하고 9번이 이제 같은 요건이에요.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 조합의 이 사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모두 몇 개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8번에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니까 건설 자재 가격의 상승. 그죠? 그 다음에 조합원의 부담금 인상.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기부 체납의 증가라는 것도 있죠. 예, 그 지자체나 이쪽에다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 이제 용적률 같은 걸 이제 높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아니면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는 승인 조건으로, 예, 여기에 이제 예서 뭐 양론이 부족하다, 도서관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지어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기부 체납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 부담이 좀더 커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거는 부정적인 요건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는 거는 조합원들에게는 뭐 유리한 경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합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입주권을 이제 받게 되는데 조합원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층수, 그죠? 예, 그몇 동, 어디 뭐몇 호, 이걸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또 구별할 수 있고요. 예, 9번도 마찬가지죠.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 예, 거기 보게 되면 그 인허가 시 용적률의 증가, 그렇죠? 예, 그거 우리가 하나 얘기할 수 있죠. 공사 기한이 연장하거나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거나 매수 예정 사업 부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긍정 부정형으로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 위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1번에 가시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레리 워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그 다음에 비용 위험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일반적으로 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적인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럴 때 3번에 보면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요. 이건 행정관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는 해당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게 법률적인 이 레리 워퍼드라는 사람이 얘기했을 때요. 법률적 위험에 대한 거는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적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 위험 이렇게 나눴을 때 법률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해설상에서도요, 예, 거기 보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법적인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그 입지 개수에 대한 것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입지 개수에 대한 건 우리가 이제 그 계산 논리, 계산 문제를 갖고 이제 할 때도 정리를 해드렸지만 요거를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15번 한번 가보시면요, 228페이지에 요게 작년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입지 개수의 식이 이제 기억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요거는요, 이렇게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에 대한 뭐 고용자 수, 그 다음에 뭐 A지역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분의 A지역 예, 엑셀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예,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1보다 크면 이
이 X라는 산업이 A 지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이게 만약에 전국의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울산 지역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울산 지역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 그러면 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다는 얘기는 울산 지역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만큼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측정하면은 요게 나오는 거죠.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률 있죠. 분의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을 우리가 측정을 해서, 그죠? 요게 1보다 크면 여기가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기반 산업이라는 얘기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비기반 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된 산업이 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입지계 수를 구하라 그러면요. 제일 먼저 이제 얘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러면 얘들은 대부분 칸의 우측 하단에 있어요. 맨 아래에. 그러면 전 지역의 고용자 수 칸의 맨 우측에 밑에 가면 400이라고 해놨죠. 그죠? 예, 문제가 물어본 건 A 지역 X 산업과 B 지역 Y 산업의 입지 개수를 물어봤을 때요. 그 중에 거기 보시게 되면 예, 전 지역에 X 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전국 대비하면은 240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0.6이 나오겠죠. 46에 24. 그죠? 예. 근데 A 지역을 봤더니요. A 지역은 고용자 수의 합계가 200명이에요. B 지역도 200명이고요. 그죠? 마지막 칸에. 예. 그런데 X 산업의 고용이 얼마냐면 100명이에요. 그러면 200분의 100이잖아요. 그러면은 0.5가 나오겠죠. 이거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힘들다고 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0.6분의 0.5면은 0.8333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예, 기억이 0.83이 되는 애가 3번, 4번, 5번이죠.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인데. 그러면 이제 Y 지역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되면요. Y 지역은 여기 400명 중에 여기가 240명이니까 여기는 160이겠죠. 그러면 얘는 0.4가 되죠. 4416이니까. 400명 중에 240명이 X 산업에 종사하면 Y 산업에, Y 그, 지역에, 요 산업에 이제 Y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60명이죠. 0.4.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B 지역을 가게 되면요. 200명인데, 그 중에 Y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60명이죠. 그죠? 예. 그러면 0.3이죠. 2, 3은 6이니까. 200분의 60이라는 얘기는 100분의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0.75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라고 이제 유도한 거죠. 그래서 답을 3번 이렇게 줬다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17번에 대한 것도 이제 그 환지 개발에 대한 부분을 준 거죠. 1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을 때, 예, 거기 1번에 보면 부동산 개발은요,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토지의 최유 이용을 위한 시장 적응 과정이라고 할수 있다. 그랬을 때,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필요라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회적 요구는 계속 달라지겠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부응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그, 3번에 가면 토지 이 신탁 방식은요, 신탁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탁사가 이제 뭐 토지 소유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근데 환지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환지죠. 토지 바꿔주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은요. 도시 주변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구획 정리를 해 주다 보면 이거 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는 원래 이 사람 토지가 만약에 들어서 1000평이다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간보율이라는 걸 적용해 갖고요.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30에서 40% 간보율을 적용하죠. 그래서 요거를 띄어내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뭐를 조성하냐면 채비지를 조성해서 요거를 매각을 해서 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획 정리된 다음에 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제 토지를 바꿔주는 거죠. 환지니까. 그죠? 예, 바꿔줄 때는 간보율을 적용해서 한 700평 정도로만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원래 있던 권리가 축소되는데, 축소된 거는 이렇게 구획 정리되니까는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지가 상승으로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꿔주는 개념이지, 예, 이거를 이 사람에게 이 토지를 파는 개념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래서 그게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18번 문제도요. 이것도 이제 환지 방식에 대해서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택지가 개발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환지 방식을 다시 한번 물어봤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19번에 가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 그래서 이게 주거환경 이 개선 사업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이게 주거환경 경비사업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거죠, 명칭이. 그래서 그 중에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게 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박스 처리돼가지고 출제를 한번 예, 했던 적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 이제 20번에 가면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 있어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예, 종류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게 이제 민간 개발 방식도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자체 개발 방식이고요. 자체 개발이라는 게 지주 자력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개발 자금을 대고 자기가 사업 시행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개발업자가 지주하고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현물로 토지를 대고 개발업자가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인데, 지주 공동 사업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해 주는 형이 있고요. 또는 공사비를 분양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아파트에서 조합원들 모집하는 투자자 모집형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게 사업 위탁 방식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라고 있어요. 얘를 이제 자주 이제 인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업 위탁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 있죠. 예, 얘네 둘이 일단은 잘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업 위탁 방식에서는 사업 주체는 이게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자금도 이 사람이 조달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업자는 단순하게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는 분양의 노하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기는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분을 뭐 공유한다든가 뭐 소유권을 이전하 이러면 다 틀리는 거죠. 여기 단순히 요것만 받아가는 방식. 근데 여기 있는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요. 위탁자가 토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신탁회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네가 이제 요 토지를 매개로 해서 신탁 계약이 체결이 되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이전되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건설 자금을 얘가 조달을 해서 사업에 필요한 이제 예를 들어서 건설 이제 지어서 완공을 시킨 다음에 자기에 들어갔던 비용 수수료 공제하고 위탁자에게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수익자에게 예, 그 이익을 예, 지급해 주는 방식이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에 대한 게 잘 인용이 되니까 그거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 같은 거 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요 민간 개발 사업 방식에 대한 것 정도는 예, 구별해 두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20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1번에 자체 개발 사업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니까 틀린 거죠. 그게 지주 공동 사업이죠. 분산할 수 있는 거. 자체 개발 사업은요, 이거 지주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자체가 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출자 회사 간 상호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는요. 이게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부의 공공사업 같으면은 수주만 받으면은 이익이 보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자기의 출자 지분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예, 서로 간에 뭐 치열하겠죠. 그럴 때는 이제 어느 정도의 상호 예,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저 분양대행이나 뭐 이런 걸 의뢰하고요. 개발업자는 이 분양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5번 지문에 토지 신탁형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개발 관리 처분에서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옆에 22번에 가면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에 관한 예, 설명 중에서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걸 물어봤죠. 그래서 기억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맡기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니까 이게 사업 위탁 또는 수탁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니은을 봤더니 토지 소유자로부터 형식적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돼서 개발 공급하는 방식이니까 이게 예, 신탁 개발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문제를 예 인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문 안에서 예 어느 정도는 구별할 수 있게끔 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예 문제를 출제하니까요. 예 그렇게 예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3번에 보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요. 4번에 보면 지자체하고요. 민간 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이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2번에 보시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 있죠. 이거는 담보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지 신탁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틀렸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신탁의 종류가, 이게 저기 30회 시험에 작년에 이 신탁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신탁에 대한 걸 보면요. 관리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처분 신탁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담보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토지 개발 신탁이라고 있어요. 이 관리 신탁도 갑종 관리가 있고요. 을종 관리 신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처분도 갑종 또는 을종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관리 신탁 같은 경우는 누가 이제 하냐면요. 그 해외 이주하는 분이 국내 부동산을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신탁해서 신탁 설정하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때 이제 갑종은 모든 걸 다 관리를 맡기는 거죠. 뭐 임대차 계약 관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 맡기고 하는 경우고, 을종은 요거는 명의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명의만. 예. 그리고 처분에 대한 거는 총체적인 것 있죠. 나중에 이제 다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거. 을종은 단순히 처분행위만 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담보 신탁이라는 게 부채금융을 한번 나온 거죠. 신탁증서금융이라고 해서요. 이제 신탁회사에다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그 물건을 기초로 해서 수익 증서를 발부받아서 은행에다가 제출해서 거기서 대출받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토지 개발이라는 게 아까인 것처럼 위탁 신탁사 저기 토지 소유자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주 인용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그런 정도, 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는, 예, 이제 25번에 대한 것부터는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여기가 이제 민간 개발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잠깐 쉬었다가, 예, 이어서, 예, 정리하도록 하시죠.